4차 산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면서 급격하게 전자기 간섭 현상에 의해서 여러 사고라든지 문제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막기 위한 새로운 소재 개발이 아주 필요한 실정인데 저희가 개발한 소재가 딱 그 응용에 딱 적합한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어떤 기술이라고 하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기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 이름보다는 제 기술로 기억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차세대 전지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변형이 가능한 전구체 2차 전지를 개발했다는 데 있습니다. 전구체라고 하면 전해질 자체는 고체로, 저희들은 그거를 완전체로서 풀셀을 구성을 했고, 특히 셀 조립이라든가 용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적층 기술을 저희들 스스로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전구체 2차 전지 분야에서 작지만은 또 커다란 한 발자국을 뛸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특히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연구 데이터들을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든 것이 데이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원을 기반으로 한 이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가져다가 내 연구와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인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미래 사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던 자율주행 차와 로봇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엔 데이터예요. 데이터의 확보 측면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데이터를 얻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빠른 연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좀 더 선행 연구를 하고 민간 영역에서 하기 힘든 일을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품질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바이오차는 일종의 숯인데요. 저희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차를 만들게 됐고, 저희가 연구 개발하는 거는 저희 발열량으로 최소 5,000kcal 이상, 그리고 염분 농도도 0.3% 미만으로 연구 개발한 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대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혐오스러운 대상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연구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화될 수 있다는 마인드, 또 연료화 될 수 있다는 마인드, 사람들의 이 시각도 좀 바뀌지 않을까. 예, 이번 저희 연구는 프로바이티스 소재로는 최초로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을 획득하였고 2020년 4월에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 기본 컨셉은 어쨌든 장 건강이 좋아지면 갱년기 여성의 건강도 좋아질 것이다. 기초연구를 통해서 뭐 좋은 논문 쓰고 하는 데에 보람을 느끼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기술 산업화, 기술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 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의 천리안 EBO를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업계를 막 힘을 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관광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이런 기술들이 초석이 돼서 아마 나중에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연구를 이제 그만하고 싶다, 뭐 테마를 바꾸고 싶다, 그 정도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 용액에다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결과가 잘 나온 거예요. 그때 다들 너무 놀라서 서로 얼굴을 막 바라보고, 저희가 10년 정도, 길게는 20년 정도의 시작의 시기가 좀 늦춰져서 어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연구라는 데 있어서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이런 실험 장비 이런 노하우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순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와 함께 정점을 한번 찍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화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의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수시 펜토에서 수펜토 초에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장치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현상들을 관측을 하게 되면 알지 못했던 미지의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의 초고속 전자 카메라 논문이 나오면 저희가 항상 인용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쪽에서 저희 논문을 인용을 해주니까 아, 인정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 금속을 강도를 높이면서 연성과 전도도를 같이 높이는 것이 모든 재료 연구자의 공통적이고 오랜 목표입니다. 금속을 포함한 재료의 성질을 좌우하는 인자는 크게 성분하고 미세 구조가 있습니다. 강도도 증가하고 전도도도 증가하고 연성도 증가하는 그 미세 구조를 쉽게 찾는 방법, 그것이 저희 연구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인 머터리얼 사이언스는 저자를 인바이트해서 하는데, 그때 초청한 에디터가 이렇게 양자역 극을 간단하게 이용해서 합금 개발을 적용할지 모르다, 중국의 어떤 분은 우리가 냈던 논문이 자기가 읽었던 양자역학 쪽에서 뭐 최고였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럴 때는 약간 흐뭇하죠.